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42031 테크닉 제품이고요. 그 중에 체리 피커 트럭입니다. 과학의 날 특집으로 한번 찍어봅니다. 오늘 과학의 날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뭐 알아두실 필요까지는 없겠지고 과학이라는 게 뭐 항상 있는 거고 항상 필요한 건데 그리고 과학의 날 특집으로 한번 찍어봅니다. 체리 피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체리를 따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체리 피커 트럭 해가지고 작업자용 크레인이라는 뜻인데요. 그 길거리 가로수 보시면 가로수 나무 가지치기 할 때 사람 태우고 쭉 소방차도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 태우고 쭉 올라가서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차를 이제 체리 피커 트럭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크레인이라고 그러죠. 뭐 그런 건데 가 저 레고 홈페이지 가시면 17,100원인데요. 인터넷 쇼핑몰 검색해 보시면 한 10,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배송비는 별도인데 지금 투인원 제품인데 이 크레인은 미리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것도 뭐 괜찮더라고요. 돌려서 올리고 내리고 설명 아까 제대로 못 드렸는데 여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정도도 되고 있고요. 뭐 딴 건 없고요. 그냥 단순 심플하지만 그냥 꽤 독특한 10,000원짜리 치고 아주 괜찮은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 요거를 이제 체리 피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55피스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만들다 보니까 피스가 한 요 정도 남더라고요. 남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체리 피커 트럭 같은 경우는 만들어 보시면 아마 거의 모든 부품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우선 분해를 해야 되는데 테크닉 제품 같은 경우는 레고랑 다르게 분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한번 뭐 잠깐 한번 분해를 해볼까요? 자, 분해하는 방법은 뭐 조립의 역순이라고 하시면 되긴 하는데 조립하는 거 다시 보고 보면서 기억할 수도 없는 거고 우선 뗄 수 있는 것부터 떼시면서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거 너무 견고해서 이거 저걸로 저 뭐야 그 뭐죠? 그 브릭 분해기 그걸로 하기도 조금 애매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뭐 뭐든지 하실 때 공부도 그렇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거기는 넘어가시고요. 뺄 수 있는 데부터 하나씩 빼시면 빠집니다. 이것도 상당히 견고해 가지고 테크닉 제품 같은 경우요. 자, 우선 뭐 이 정도만 빼면 대충 뭐 아 이렇게 빼면 되겠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잡아당기시면 부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정품하다가 부러지고 그런 적은 없으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한번 분해해 보시고요. 야야야 이건 뭐 브릭 분해기 들어가서 빼기도 애매하고 야 나와 나와 이거 사 위거 빼니까 이건 쉽게 빠지네요. 이렇게 빼시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분해가 됩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은 건 아닌데 손이 좀 아픕니다. 자, 이렇게나 하나씩 분해하시면 되는데 참고해 보시고요. 마저 분류하고 그다음에 분류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블록을 정리를 했는데 요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제품이 이거라니까 두 번째 가급적이면 처음에는 두 번째 거를 조립하시고요. 메인 제품으로 이거를 조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조립을 해볼까요? 정신 바짝 안 차리고 대충 하다가는 나중에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긴장하셔서 하나 천천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도 또 틀리지요. 테크닉 제품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라 그럴까 좀 스토리나 그런 건 없긴 하지만 만들고 나시면은 그냥 괜찮은데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좀 과학적인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뭐 키마나 뭐 그런 스토리 있는 거 좋아하시면 뭐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한 중고등학생 되시고 좀 이제 슬슬 저 레고의 취미를 잃어가시면은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오호 이런 세상도 있구나 아실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뭐 가끔 보다 보면 아이 뭐 레고는 테크닉이죠 라고 하고 뭐 테크닉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하게 계시는데 뭐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시고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부를 위해서 레고는 다 넘겨야지 하시는 분도 종종 계시는데 꼭 그렇게 하실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그럴 때는 뭐 그렇다고 이제 뭐 키마 뭐 닌자고 그런 거 이제 뭐 안 하신다고 치더라도 이런 제품 같은 거 갖고 이제 공부하시다가 공부 안 될 때 뭐 산책하듯이 요거 쭉 한번 조립해 보시면 그 뭐 몰입의 즐거움을 한번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름도 까먹었다. 하여튼 그분 책을 보시면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해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
예를 들어서 그 암벽들 암벽 저 클라이머라고 그러죠? 암벽 등반하시는 분들. 예, 그런 거 보시면 어떤 생각 듭니까? 아니 저렇게 무서운 걸로 해야지? 저러다 다치면 어떡해? 라고 생각이 하는데 그분 올라가는 사람도 그렇겠죠. 올라가면서 아 행복해, 아 즐거워 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올라가시면서 아 자기도 두렵고 걱정도 되긴 하지만 예, 그렇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 이거 뭔가 빠졌다. 잘 봐야 돼. 틀리면 망신이야. 아이고 가이스파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헷갈려. 자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꼈는데 이렇게 세워주시면 이렇게 지금까지 맞네요. 맞는다고 믿어야죠 뭐.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자 요거 그냥 들면 빠지니까요 옆에다가 요거를 통째로 쭉 껴주십니다. 이제 왜 안 깨져. 통째로 한꺼번에 낄 때는 좀 잘 안 되니까 천천히 하나씩 신문을 끼우시면 되고요. 일단 그 올라가시는 분 참 그 무섭고 겁날 겁니다. 겁나고 하지만 딱 정상에 올라가시게 되면 아 해냈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그 무서웠던 생각은 잊혀지고 나중에는 아 또 한번 도전해 봐야지 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몰입의 즐거움이거든요. 막상 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 뭔가에 푹 빠져가지고 물론 그 이렇게 어려운 거를 뭐 초등학교 1학년한테 우리 조카한테 주고 하라고 그러면은 못하겠죠. 그 몰입의 즐거움에 그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적절한 수준에 맞추는 건데 그렇게 맞추셔서 자신의 레벨에 맞는 거 이렇게 하나씩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를 여기다가 끼우려는데 어떻게 끼우려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가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넣으라고만 나오네요. 아까 그 만든 거랑 이거랑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좀 애매한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자 다음 단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공부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공부가 재밌겠습니까? 재밌는 건 아닌데 막 공부에 푹 빠져가지고 가끔 보시면 이렇게 수학 문제 같은 거 풀다 보시면 너무 어려운 거 하면 자기가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지만 적당한 수준의 문제 딱 풀다 보시면 너무 재밌고 하고 딱 좋은 수준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몰입의 즐거움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를 자신의 단계에 맞게 조절하셔서 잘 해보시면 좋은 것 같은 건데 테크닉 제품도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담비스 임조 중학생이 돼서 이제 레고 안 해요 못해요 집에서도 하지 말래요 라고 하시는데 물론 이제 공부하시면서 방해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참고하시지만 종종 이렇게 좀 테크닉 같은 제품 해보시면서 가끔 좀 머리 좀 전환하시고 부모님한테도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테크닉 하는 게 아니고 엄마 저 나 머리 좀 식히게 저 레고 한 30분만 만지고 또 공부할게요 라고 하시면은 아마 뭐라고 하실 부모님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한번 테크닉 제품도 한번 빠져보시면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좀 자주 해야 되는데 또 손은 좀 조금 약간 그 뭐라고 할까 시작할 때는 약간 좀 두려움이 있죠. 핑계 저렇다. 자 이렇게 끼우시고 나서 여기에다가 요거를 살짝만 끼웁니다. 밖으로 밀어나게 하지 말고요. 그러고 나셔서 요걸 여기다 끼우신 다음에 요걸 밀어줍니다. 이렇게 끼우는 방식이고요. 테크닉 제품 같은 경우는 한번 낄 때는 모르겠는데 분해하실 때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 브릭 분해기 하나 있으시면 괜찮고요. 없으셔도 뭐 어쩔 수는 없지만 자 이렇게 끼우신 거를 이 설명서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끼우려는 거야? 응? 여기에다가 여기 구멍 있잖아요. 두 번째 구멍. 설명서가 끼우고 난 것만 설명을 해줘가지고. 잘 봐야 돼, 이거.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넌 또 왜 빠지니? 끼울 때는 양쪽을 조금씩 같이 끼워야 되는데 너무 한쪽만 팍 끼워버렸더니 잘 안 끼워지네요. 그리고 이쪽에 드는 거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끼우신 거를 이렇게 세워주라고 합니다. 자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갑시다.
자, 여기에다가 요거 하나 껴주시고, 그 다음에 기다란 꼬챙이 끼워주시고, 주황색 블록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란 거 하나 쭉 밀어주랍니다. 복잡하게도 끼운다. 자, 테크닉 제품을 좀 이제 뭐 과학 원리 좋아하고 그러신 분들은 혼자서 한번 만들어 보시. 아니 이게 안 깨졌었네. 아이고. 에, 이렇게 끼워주시고, 이렇게 끼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들어주시고 밑에서 이걸 이쪽으로 빼주라 그러네요. 자동차 앞쪽인가? 들어있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어디 갔어? 잘못 꼈나? 세 칸 맞고 이거 여기 껴주고 세 칸째 맞고 하나 둘 맞는데. 자, 이게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지? 네. 자, 이렇게 갑시다. 자, 이렇게 낀 상태에서 틀리면 뭐 빼고 다시 하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잘 보자는 얘기죠. 솔직히 불안해. 오늘 좀 감기 걸려서 상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일은 더 안 되고 레고 조립하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이? 자, 열심히 헤매고 있습니다. 이건 왜 거꾸로 끼고 이건 똑바로 꼈어? 아, 저걸 껴야 되는구나. 어우, 바보 같은 이라고. 자, 저처럼 헤매지 말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죄송하고요. 이렇게 끼워주시고, 이쪽에도 옆에 박아주시고요. 이렇게 치면 되는데, 저기에는 좀 이게 완전히 서버리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제가 좀 헷갈렸네요. 자, 지도 헷갈리면서 뭘 남한테 잘하라고 그래. 죄송합니다. 테크닉도 좀 자주 하고 좀 그래봐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댓글 짝퉁을 여러 개 구입해놨는데 조립한 건 몇 개 안 되네요. 자, 하여튼 재미. 테크닉 제품도 저기 크리에이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기 좀 비싼 제품은 당연히 비싼데 저가의 제품은 상당히 저렴하게 팝니다. 미끼 상품이죠. 한번 써보셔. 아주 가격 저렴하니까. 좀 매력에 푹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비싼 거 사시고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테크닉도 좀 자주 해봐야죠. 비싼 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앞으로 좀 정품 조금 느리기로 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종종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물론 매번 하는 것처럼 뭐 몇십만 원짜리 그런 건 못합니다. 솔직히 뭐 너무 좀 그런 거는 완전 매니아 위주 좀 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만든 능력도 안 되고. 솔직히 좀 큰 것도 좀 그 뭐야 몇 번 해보긴 해봤는데 뭐 이렇게 별로 반응도 좀 시원딱딱한 정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아무래도 또 반응이 또 보이니까요. 안 보았으면 좋겠지만 그게 됩니까. 자, 하나씩 계속 쌓아 올라갑니다. 잘 보셔야 되죠. 하나 잘못 끼면 이상해져요. 자, 이렇게 끼우시고, 그 다음에 맨 이쪽에다가 이거 하나 끼우시고, 검은 거 하나 끼워주시고, 볼록 끼워주시고, 저쪽이랑 밑에 쪽이랑 대칭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대칭으로 해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 줬고요. 만드신 걸로 가져다가 여기 보시면 구멍 두 개 있는 데다가 위쪽에다 이렇게 끼워주라고 그러네요. 내가 봐도 잘 만들었다. 딱 앞에 그 차 앞부분에 딱 그거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 데코레이션으로 삐용 이런 거 이제 비상등 끼고 해야겠죠.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요즘은 이게 저기 뭐야 원격으로 되더라고요. 가끔 저번에 그 지나가면서 보다 보니까 바퀴 4개 해서 이쪽이 바깥쪽이니까 바깥쪽 잘 보셔서 껴주시고요. 딱히도 뭐 데코레이션 그런 거 없이요. 그냥 단순하게 껴줍니다. 뭐 닌자오 같은 거 비싼 거 보시면 여기 낀 다음에 옆에다 화려하게 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골격은 대충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크레인 쪽만 만드시면 되고요. 크레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테크닉 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애매한데 만들어 보면 알겠죠 뭐. 자 이렇게 끼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거 눌러서 끼워 주시고 그 다음에 노란 거 하나를 딱 끼워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 셨어. 요거를 이쪽에다 이렇게 박아 주시고 노란 거 하나 또 끼워 주시고 복잡하게도 끼운다. 야 흥미진진한데요. 조금씩 헷갈리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조금 나오게 찔러라고 그러고요. 이번에 이쪽에다가는 이렇게 끼워주랍니다. 저도 그 공간 감각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수학은 되게 좋아하고 잘했는데 그 못하겠더라고요. 그 뭐 공간 도형 막 그런 거 헷갈려. 자 이렇게 됐고요. 이 상태에서 저거 놔두고 여기에다가 요거 두 개를 양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끼워주신 다음에 요 검은 거 두 개 사이에다가 요거 이렇게 끼워줍니다. 자, 많이 또 끼운다. 테크닉이 이런 제품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아 뭐 그렇게 어려운 거래요 라고 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 조립하는 동안에 그냥 푹 빠져드는 거죠. 만들고 나면 벌써 이렇게 만들어놓은 애가 싶은 생각 그러니까 마트 가셔도 특히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겁니다. 이게 얼핏 대충 보시면 이게 이거니까 이거 이렇게 끼우자 라고 끼워버리는데 끼워버리는 순간 이제 뭔가 틀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끼우시면 안 되고요. 설명서 잘 보시면 동그란 거에다가 끼우는 겁니다. 그냥 대충 짐작하셔서 저거 거꾸로 꼈다가 저번에 한번 닌자고인가 뭔가 하나 안 돌아가서 도대체 왜 안 돌아가나 싶었는데 그때도 테크닉이었나? 하여튼 뭐 요런 부분이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요런 게 있는데 여기 가끔 스프링 경우도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단단한 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끼워주시고 마무리로 이쪽에다 끼워주신 다음에 자 요거를요 이쪽 구멍에다 밀어 넣어주시고 여기서 빨간 거를 밑을 빼주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빼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끼우셔서 이쪽에다 맞춰봅시다. 맞추시고 여기다가 요거를 이렇게 끼워주라고 그러네요. 끼워주시고 요거는 대충 이제 평형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재미없을 것 같죠? 재밌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물론 이제 너무 저기 초등학교 한 1, 2학년이나 좀 너무 어리신 분은 좀 하시다가 아 이거 어려워지기 뭐가 재밌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한 초등학교 한 4, 5학년? 그 정도 되시면 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렵긴 어렵겠죠.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막 손등장도 좀 아무래도 일반 그런 거에 비해서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좀 힘도 약간 좀 돌아가는 편이고 아까 보셨듯이 여러 개 같은 거 낄 때 너무 어렸을 때는 좀 하기 힘들 것 같고 하여튼 뭐 저렴한 것부터 한 번씩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계속 무슨 뭐 레고 직원도 아니고 말이야. 자 이렇게 하시고 요 끝에다가는 요것도 조심해서 잘 끼우시고요. 동그라미 끼우는 겁니다. 여기다가 또 이렇게 돌려서 끼우시면 안 되고요. 설명서 잘 보시고 하시면 뭐 어렵진 않고요. 근데 그냥 그 지레 짐작하고 여긴 이걸 거야 빨리 하자 그런 생각 하시면 자꾸 틀리게 되더라고요. 자,다가 붙인 기아를 꽂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걸 끼웠어. 자 이쪽이랑 대칭으로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조그맣게 조금 힘든데 잘 맞춰 주시고 꾹꾹 눌러서 평형 맞춰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끼워주시면 되겠죠. 또 이렇게 끼워주셔서 꽉꽉 눌러주시고 이거 이렇게 잘 끼워주시면 됩니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신 거를 여기 첫 번째 동그라미에다가 끼워주시고 이것만 하면 돼? 여기서 뭐 기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같죠? 이렇게 돌아간다. 그렇죠? 아까 그 크레인 보여드린 거랑 뭐 갖다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됩니다. 뭐 한 게 있다고 벌써 마무리야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마무리하니까 해야죠 뭐. 이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끼우신 다음에 밑에 쪽에다가 요거 끼워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다가 기아, 기어, 기아가 아니고 기어죠. 기어 끼워주시고, 뒤에 걸 돌리면 제대로 돌아가네요. 예, 요걸 했으니까 이제 사람이 탈 수 있는, 예, 그거를 하나 껴야겠죠. 자, 마무리 가는데 피스는 한 10개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조금 뭐랄까 좀 디테일하면 좀 아쉽죠. 그렇다고 뭐 이거를 크게 만들면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미니 피규어도 태우고 그러면 좋겠지만 뭐 그런 디테일한 제품은 아니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요렇게 하나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란 것도 하나 끼워주시고. 야야야야야야. 자, 그리고 요거 세 개를 놓고가 다 놓고 해. 여기 하나 끼워주시고, 여기 하나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어우 복잡도 하나. 네, 여기도 잘 보셔야 됩니다. 또 동그라미냐 아니냐 잘 보셔야 되니까, 동그라미 십자 부분 끼워주시고, 저쪽도 십자 부분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똑같이 하나 더 십자 부분 하나 끼워주시고, 십자 부분 하나 끼워주시고, 밑으로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저쪽이랑 대칭으로 해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닫아주시고,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통에다가 동그란 걸 양쪽으로 박아주시고, 이제 그리고 이걸 이렇게 끼워줍니다. 끼워주시고, 마지막 마무리로 어찌 하나가 빠졌다 했어. 블록을 정리를 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끼우셔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되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체리피커라고 그래가지고 체리를 따는, 예, 그런 과정인데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돌아가는 걸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자,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항상 서 있을 수 있게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잘하면 피규어가 하나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만드신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여기 밑에다가 꽂아주시면 됩니다.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고요. 자, 완성이 다 된 거고, 그래서 봐, 피규어를 하나 태워볼까? 닌자가 들어갈려나요? 자, 들어간다. 대충 머리 좀 벗자. 아, 머리 벗어도, 아, 쇼다리 스폰지 밥이면 들어가겠지요. 자, 에이, 근데 다리가 좀 붕 뜬다. 머리는 맞는데, 에, 애매한데. 그래도 뭐 이거면 됐죠 뭐. 에, 스폰지밥이 공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에, 뭐 원래 공사는 이렇게는 안 하긴 하는데, 에, 이렇게 돌려주시면 내려가고, 올려주시면 스폰지밥이 올라가서 공사를 하는 거죠. 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 올라가신 다음에, 자, 돌려주세요 스폰지밥. 스폰지밥 이런 데 올라가면 좋아할려나, 또 비명 지르려나.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그냥 내려 또 이렇게 돌려서 내려주시는 방식입니다. 예, 뭐 이렇게 아주 뭐 대단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예, 나름 꽤 귀엽게, 예, 아주 그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뒤쪽은 뭐 움직이는 건 따로 없는 것 같네요. 자, 앞쪽의 모습이고요. 보통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예, 저기 뒤쪽에 걸리네요. 이렇게 하면 운전을 못 하잖아. 운전할 때는 이렇게 돌고 가야겠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옆면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억지로 하시면 부러지니까 손으로 돌리셔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옆모습이고, 뒷모습입니다. 위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 뭐 크레인? 우리나라 말로 그냥 크레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간단한 그 원리인데, 뭐 과학 그 좋아하시는 분은 요 기아의 원리 생각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좀 작동을 하면 이걸 잡아 당기면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기능까지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게 뭐 만원짜리에서 그 구현되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 스폰지밥 타세요. 노란색 타니까 또 이쁘다. 노란색 말고 딴 색 없나? 파란색 스폰지밥 여기 있다. 여기 딱 좋겠네요. 망토까지 있고 좋아.
스폰지밥 가서 공사 좀 해다오. 짠짠짠짠짠. 히어로 옷을 입고 스폰지밥이 공사를 합니다. 네, 이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만원의 2인원 제품 이고요. 요거랑 이제 그 견인차랑. 견인차도 어떻게 보면 원리는 비슷하거든요. 요거랑 같이 올려가지고 차 끌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어딨어? 네. 프로모션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노란 쓰레기, 노란 그 뭐, 블록 보관함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저건 뭐 그게 별로 그런데. 이런 제품이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한번 기회 되시면 가격도 인터넷에 구입하시면 만원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기회 되시면 특히 또 이런 제품도 있네 라는 생각으로 한번 만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좀 참고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